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산재 토마토 농부법인 배현직 농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병과 장애 등급 두 번째 시간으로 눈의 장애 등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장애는 크게 안구 기능 장애로서 기능적 장애와 눈꺼풀 장애로 인한 기질적 장애 그리고 기능적 장애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능적 장애인데요. 기능적 장애는 세부적으로 시력장애, 조절기능장애, 운동장애, 시야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중 시력장애는 총 11개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1급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은 한쪽 눈 실명과 한쪽 눈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또는 두 눈 시력이 각 0.02 이하가 된 사람, 3급은 한쪽 눈 실명과 한쪽 눈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4급은 두 눈 시력이 각 0.06 이하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기타 5급에서 13급까지의 장애에 해당하는 시력 정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력 측정은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하고 교정 시력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력 교정으로 좌우 안구 굴절 사이가 달라 물체 모양 또는 크기, 형태가 다르게 비치는 부등상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교정 시력이 아닌 나은 시력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조절력 저하로 인한 조절기능 장애는 두 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조절력이라는 것은 물체를 또렷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점에서 가까운 점까지의 공간을 수정체의 수치로 표시한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조절력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조절기능 장애가 인정되며 한쪽 눈에 조절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12등급, 두 눈인 경우에는 11등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는 눈에 있는 외안근, 직근 등의 안구 근육 이상으로 안구 운동이 제한되는 경우 시야의 넓이가 절반 이하로 감소될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한 눈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2등급, 두 눈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1등급으로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시야장애는 눈앞에 한 점을 응시하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야 전체의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 시야계 검사를 통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 정상 시야와 비교했을 때 시야가 60% 이하인 경우에는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있는 자로 판명되어 한쪽 눈이 시야 장애가 있을 때는 13급, 두 눈이 모두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9급의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꺼풀 장애로 인한 기질적 장애인데요. 기질적 장애는 쉽게 말해 결손장애라고 불립니다. 이 결손장애는 총 4개의 장애의 등급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는 경우와 일부 결손이 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장애 등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는 경우라는 것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 염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가 결손된 경우는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2분의 1 미만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 염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눈에 뚜렷한 결손이 있으면 9급, 한쪽 눈에만 뚜렷한 결손이 있을 때는 10급, 두 눈에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11급,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가 결손된 사람의 경우에는 12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꺼풀 장애로 인한 기능적 장애인데요. 이는 운동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동공염, 즉 눈동자를 덮거나 눈을 감았을 때 눈동자를 완전히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한 눈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12급, 두 눈에 운동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11급의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눈 부위의 장애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눈 부위의 장애도 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 등급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